오늘을 좀 기다렸습니다. 팬과 안티를 모두가 열광하고 뜨겁게 만드는 남자 박순혁 작가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뵙습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 작가님 영상이나 저희 이제 이데일리 TV와도 많은 연을 맺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찾아봤더니 댓글에 가장 많은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고 저도 궁금하고 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아, 예, 예. 현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거 좀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네. 투기적 관점하고 이제 투자적 관점이 이제 다른 거니까 이제 네. 그 두 개를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투기적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일이고 그거는 제가 뭐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고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는 결국 이제 싸냐 비싸냐 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봐서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좀 비싸 보이고요. 여전히 비싸 보이다. 예. 네. 한미 반도체는 제가 이제 작년에 4만 5천 원 할 때도 비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뭐 14만 원 하니까 네. 훨씬 더 많이 비싸진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거품인 것 같아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일관성 있게 아, 예. 그러니까 투기적 관점과 투자적 관점을 구분을 하여라 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도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이철치 예 그쵸?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결국은 네. 이제 뭐 뒤에 좀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제 그 AI 반도체라는 게 이제 최근에 되게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도 이제 되게 큰 테마인데 제가 봐서는 그 AI 반도체는 이제 과거의 닷컴 버블하고 좀 유사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차차 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제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 거. 이건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좋은 거죠. 좋죠. 예, 예, 보조금 받은 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 중에서 이제 누구랑 좀 더 친하게 지내야 되냐 하는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국가적으로 되게 좀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미국 쪽이 이제 계속해서 그 우리나라하고 같이 좀 협력해서 이제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환인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산업에 이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제 부분이 크게 보면은 이제 총 세 가지 산업인데 네. 그 첫 번째가 반도체, 두 번째가 2차 전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바이오 이렇게 네. 되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뉴스 자체는 당연히 좋은 이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 제가 그 최근에 뭐 HPSP 이거 제가 한번 여쭤봐도 예, 예. 될까요? 아, 막 예, 예, 예. 판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예. 제가 일각에서 이제 뒷이야기로 듣기로는 기업 가치가 이 정도가 되느냐, 되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사실 반도체 이제 장비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예. 어떻게 보세요? HPSP는 제가 정확하게 밸류에이션 해본 바 없어서 이제 뭐 잘 모르겠고요. 그 신규 상장할 때 제가 한번 봤었는데, 예, 그때 회사가 되게 괜찮겠다 싶었던 게 이제 어널링 장비라고 하는 좀 독점 공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갑을 관계인데 이제 갑을 관계에서 이제 HPSP 같은 경우는 이제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니까 회사 자체는 이제 상당히 좀 좋은 회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이제 싸냐 비싸냐는 좀 또 다른 문제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밸류에이션 자체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이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체크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게 되면 예.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 시간에 매주 수요일에 박 작가님 이제 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질문하고 할 건데 현 증시 상황을 이 시간쯤에 한번 주 중반이기도 하니까 점검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장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깊이 있게 생각한 바는 없어서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뭐 올해 좀 전반적으로 좀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제 느낌상으로는 올해 그러니까, 예, 네, 올해 내내 전반적으로. 예, 올해 네네. 내내 그러니까 좀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거냐면 예. 이제 그
코로나 버블, 코로나 시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2008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되게 좀 저금리 시대가 쭉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버블 시기에 이제 과잉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23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이제 주가가 되게 약세를 이제 갔었던 이제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이제 1970년대 이때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 막 하던 그 무렵의 증시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적응한다고 금리를 올렸을 때 이제 주가가 되게 폭락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체제에 이제 기업들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랠리를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좀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는 이제 그 FRB 쪽에서 이제 올해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좀 이제 무산되면서 좀 빠지는 이제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가계도 그렇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 체제에 적응하면서 이제 다시 경제도 이제 봄궤도로 들어가는 이제 뭐 그런 그림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올 한 해 장은 괜찮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응기에 들어가면서 장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떨어질 때를 이제 저가 매수의 시점으로 이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박 작가님 독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2차 전지 믿음으로 이걸 계속 보유하면 되는 시점인가. 이게 이제 2차 전지도 성급한 매도 관점으로 또 접근하기 엔캔 같은 또 사례도 있어서 전력 수렵이 수립이 쉽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투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전략 수립은 저하고는 이제 그렇죠. 거리가 멀죠.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렇고 뭐 엔캠의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는 데는 충분한 이유는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전해액이라는 게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각광을 많이 좀 받았던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제 뭐랄까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좀 너무 비싸져가지고 좀 이제 내리든지 좀 축소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직접 좀 판단하셔갖고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전에도 이제 얘기 2차 전지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3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요새도 이제 계속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투자 기준을 그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냐고. 당신이 매수한 시점부터 3년입니다. 매수한 시점부터 3년입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최소 3년은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얘기는 이제 준비해 주신 자료를 좀 볼까요? 그러시죠. 그러면은 이거부터 처음부터 쪽 한번 PPT 한번 쭉 띄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설로 떠나는 이제 월가의 영웅이라는 이제 책자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 주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익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익이 증가,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그 증가한 만큼 이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타당한 거고 반면에 이제 기업의 이익은 많이 늘지 않았는데 오히려 줄었는데 이제 주가는 올라간다면 그건 좀 위험 신호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제가 삼성전자 조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익이 줄었는데. 지금 주가는 과거 고점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1년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51조 6천억인데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사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상 실적이 이제 37조 정도이기 때문에 21년에 이제 최고치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부족하거든요. 요거 다시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그겁니다. 이제 21년 영업이익이 51조 6천억이니까 올해 이제 예상 실적 37조 2천억에 비해서 이제 28%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준해서 보면 주가도 28% 하향돼 있어야 좀 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9만 6천 원 대비해서 제 이 자료 만들 때는 이제 8만 2,800원이었으니까 14%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크게 좀 뭐랄까. 앞으로 좀 수익 나기가 이제 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이제 적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롭게 이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재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뭐 예. 기업이 뭐 예. 영업이익이랑 주가랑 늘 어떻게 연동해 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예. 늘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이 하시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피터 린치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투자의 관점. 그러니까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길게 보는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뭐 1, 2년 동안의 이제 주가의 변동 같은 거는 이제 투자의 관점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면 이게 이제 네.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가 이제 2020년 2,600원이었어요. 지금 네. 이제 제가 이 자료 만들 때 기준이 15만 3,200원이니까 주가가 지금 거의 한 60배가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익이 60배가 올라야 정상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익은 이제 오히려 좀 줄었어요. 21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1,224억인 게 23년에는 346억으로 이제 오히려 많이 줄은 상태고요.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 한미반도체의 주가 상승을 이제 이끌었었던 그 HBM 관련 TC본드의 매출이 이제 찍히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1,552억이니까 크게 이익이 는 바가 없는데 이제 주가만 지금 6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좀 거품의 정도가 심하지 않나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물론 투기적 관점의 얘기는 아닙니다. 주가 얘기하는 게 네. 아니고 지금 이제 펀드멘탈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의 시가총액이 14조 2천억, 에코프로비엠이 22조 3천억인데 매출액은 24년 이제 예상치가 한미반도체가 4,583억, 에코프로비엠은 6조입니다. 그러니까 PSR 해서 이제 그 매출액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가 되냐는 걸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는 PSR이 31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3.7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PSR이 대략 한 10배가 넘어가면은 되게 좀 이제 고평가 영역이다. 이제 거품에 가까운 거니까 네.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31배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심각하게 좀 이제 고평가 여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순이익을 제가 25년 거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이제 한미반도체는 하이투자증권 이제 이 추정치를 추정치. 갖고, 네. 예,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유진투자증권 추정치를 갖고 왔는데 순이익 25년에 한미반도체가 1,865억, 에코프로비엠이 4,850억입니다. 요거를 기준해서 PR을 계산해 보면은 한미반도체가 76.1, 에코프로비엠이 48.7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한미반도체가 좀 PR 관점에서도 좀 비싸다는 거를 이제 뭐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수주한 내역을 보면, 한미반도체가 이제 그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쪽에 수주한 게 2,266억을 했어요. 네네. 2,000억 정도 수주를 해서 시총이 지금 10조가 넘게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한 감이 없지 않고. 그에 비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작년에 이제 SDI 쪽으로 수주받은 게 43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총은 22조니까 이제 여러 측면에서 보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이 한미반도체보다는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월등하게 좀 강점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요새 사육파이 관련해서 저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게 예. 생각이 나서 요 예. 설명 좀 해 주시고 예. 아니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예. 뭐 전문가시니까 예. 그 사류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원통형 그 지름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과거에는 21mm짜리를 쓰다가 이제 46mm짜리를 쓰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은 이제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이제 그 캔 그러니까 배터리 개수가 되게 이제 뭐 줄어들게 되고요. 그거는 결정적으로 이제 그 가격 경쟁력, 원가를 절감시키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육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쓰려고 하는 이제 다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사육파이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이제 배터리 회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금량 딱 세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이제 그 K 배터리에 좀 뭐랄까 기술적인 이제 강점이 되지 않겠나 이제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SK는 아직 만드는 개발 중? 개발 중인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SK는 이제 원래 기술 자체가 그 파우치 쪽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통형은 원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4.6으로 바로 넘어가기는 좀 제가 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LG엔솔, 삼성 SDI, 그리고 금양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막 관련해서 TCC 스틸이라는 동국산업 거론 막 되던데. 아, 예, 예. 그 TCC 스틸이 아마 그 원통형에 들어가는 이제 뭐죠? 그 하여튼 그 장 예, 그 이제 만드는 회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 같고 동국산업도 이제 같은 맥락이지 않나 싶고요. TC 스틸이 이제 그쪽 관련해서는 아마 좀 앞서 있는 회사고 동국산업은 이제 진출한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 가시화된 거는 좀 아닌 상태인 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초반에 이제 AI 반도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예.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AI가 지금 세상 분위기가 좀 세상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겠냐 이게 다수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 예. 소수론자. 예, 예, 예. 저는 소수론자입니다. AI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제 얘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여러 이제 석학분들이 이제 국내의 석학분들이 이제 AI의 좀 거품론을 거품의 위험성을 좀 이제 경고하는 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좀 갖고 왔습니다. 네. 김영익의 이코노믹스 AI의 생산성 소비 증대 효과는 미미하다. 주가 거품 꺼질 수도 하는 이제 그 자료 한번 네. 좀 띄워주시죠. 저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릴 예. 거예요. 예, 요게 이제 기사죠. 예, 예. 그 김영익 교수님은 잘 네, 아실 알죠. 거죠. 예. 김영익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4월 15일 날 이제 중앙일보에 이제 기고하신 건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지금 그 미국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이제 주가에 좀 거품 있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 이유가 이제 AI 혁명이 생기면 그게 이제 생산성 향상을 불러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이제 주가가 사실 올라 있는데 그러나 이제 통계를 갖고 확인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통계를 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거품이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요 밑에 보면 주가는 AI 혁명에 대한 기대로 이미 거품 영역에 들어섰다는 게 이제 김영익 세 번째 예, 문단 예, 네. 교수님의 이제 생각이신 거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품이 있다고 해서 주가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더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지적을 하신 건데 지금 주가 지수가 생산성보다 53% 정도 과대평가돼 있다고 지금 김영익 교수님이 이제 판단하고 계시고. 근데 과거에 이제 그 닷컴 버블 시절 때 보면 81% 과대평가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버블이지만 이 버블이 어느 만큼 커지고 언제 꺼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는 좋은데 버블이니까 주식을 뭐 섣부르게 팔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근데 저의 약간 느낌적인 느낌인데 예, 예, 예. 닷컴 버블 때는 정말 무언가 실체가 있었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AI 반도체랑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저는 다수에 예, 예. 지금 예. 기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닷컴 버블하고 AI 반도체하고 유사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인터넷 시대도 실체는 있었어요. 이제 다 이제 우리가 네. 다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메일 같은 것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쪽에 이제 통해서 뭐 그 뭐죠? 그 포털 사이트 이런 거 통해서 이제 뭐 다양하게 활동도 하고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닷컴 버블은 왜 버블이 꺼졌냐면 그게 이제 소비자의 지갑을 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네이버나 네. 다음이나 쓰지만 공짜로 썼지 네. 돈을 지불을 안 했거든요. 이제 같은 맥락으로 지금 AI 관련해서 이제 뭐 ChatGPT나 해서 막 되게 이 뜨겁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사업화로 연결돼서 그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냐 하면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지갑을 열 만한 그러한 지금 유인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OTT처럼 구독을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하는 이제 지적이 저도 하고 있고 네.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자료를 네. 살펴볼까요? 예, 알파고 개발자의 경고 생성형 AI가 지금 과장돼 있다. 네. 가상 자산 수준으로 과장돼 있다는 이제 그 지적이고요. 아, 예. 이게 이제 4월 1일 기사고 요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옛날에 그 저기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알파고하고 바둑둔 거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만든 사람이 그 딥마인드의 이제 하사비스라는 분이거든요. 최고 네. 경영자. 그분이 최근에 이제 AI 업계에 이 불고 있는 광풍에 대해 갖고 언급을 한 거죠. 예, 언급한 겁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가상자산에서 발생했던 과대 광고와 사기가 걱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제 닷컴버블 같은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이제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지금 AI의 겉만 긁었을 뿐이며 내가 믿는 것들은 앞으로 수십 년 뒤에나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뭐랄까 이제 그 열광하시고 계시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AGI라고 하는 이제 그 이제 제네랄한 이제 범용 인공지능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되게 좀 핫 이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금으로부터도 많이 걸릴 거고 영영 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밑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10년 내에 실현되더라도 놀라지 않을 거다. AGI 구현을 위해서,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 구축을 위해서는 한두 가지 중요한 돌파구가 더 필요하고 이게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땡겨갖고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하지 않나 싶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AI 관련해서 이제 상업화, 그러니까 네. 이제 수익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1월 4일 날 MTN의 이수영 기자님이 이제 보도하신 연매출 2조 원에도 적자 오픈 AI GPT 스토어로 흑자 전환할까 하는 기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요게 이제 그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그러니까 23년에 오픈 AI 매출이 16억 달러, 한 2조 정도를 돌파했다는 거고요. 1년 전 매출에 비해서는 57배나 증가했지만 운용 비용이 많아서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하루 운용 비용이 약 9억 원 정도라서 이제 22년에 영업 손실 7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예, 오픈 AI가 아마 이제 23년에는 이제 그 손실 폭이 훨씬 더 많이 커졌을 걸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빨리 상업화가 안 되면 빨리 소비자들의 이제 지갑을 열지 못하면 이게 좀 밑빠진 독에 좀 물붓기 현상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GPT 스토어라는 거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게 별로 반응이 없어요. 옛날에 이제 애플이 앱스토어 출시하고 난 이후에 되게 큰 반응이 있었던 거하고는 예. 지금 좀 다른 이제 그런 얘기가. 모습이라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AI 반도체도 뭔가 새로운 먹거리, 그러니까 새로운 파이를 여는 거라고 보는 시선이 상당한데 예. 박 작가님은 그것은 아니다. 기존 반도체를 그냥 대체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100%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아마 마지막 장, 예. 네. HBM 시장 규모 전망치 상향해서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이승우 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 IDC가 올해 이제 HBM 수요가 5억 2천 기가바이트로 이제 전망했다 하면서 이제 크게 늘어나는 걸로 이제 말씀하셨고,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 규모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대략 한 22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조 원이면 와 대박이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예, 22조는 크잖아요. 크긴 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실제 적용하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은 워낙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덩치가 큰 회사이기 네. 때문에 코끼리한테 비스켓 같은 이제 그 정도 규모밖에 사실 안 된다는 거죠. 이제 22조 원은 지금 저 HBM을 하는 이제 플레이어가 삼성,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렇게 이제 세 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마이크론은 제외하고 삼성, 하이닉스가 반반씩 갖고 간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각각 11조씩 시장을 먹는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올해 예상 매출이 304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304조 대비해서 보면은 3.6%밖에 이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안 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가 이 HBM 때문에 주가 엄청 올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매출액이 60조이기 때문에 60조에 11조면은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의 이제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기에는 너무 이제 규모가 적다는 거죠. 시장 규모가. 네. 아, 작가님, 이 시간이 한정돼 너무 아쉽습니다. 예, 하지만 예. 저희가 매주 만나볼 수 예. 있으니까 혹시 우리 영상에 또 댓글 우리 시청자분들 남겨주시는 거 제가 좀 가져와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